마지막 발표는 이모텍의 루비 왕 이사님께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생성형 AI 아바타를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특별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Greetings. I am Le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즈입니다. 이모텍의 디지털 비서입니다. 이렇게 2023년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혁신적인 AI 기술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함으로써 저작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동료 루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입니다. 이모텍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로덕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모텍을 대표해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모텍과 제 자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모텍은 런던에서 2015년에 설립된 AI 회사입니다. 이모텍은 멀티모달 인공지능과 저자원 음성 솔루션을 전문으로 합니다. 저희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아바타를 통합하는 솔루션을 여러 국가의 글로벌 선두 기업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모텍은 아랍 AI 솔루션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여기 보시면 ADGM이 저희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고요. 이모텍은 여러 국제적인 행사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CES에서 4번 수상을 했었고 런던 비즈니스 어워드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두바이 퓨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다양한 두바이 정부 기관들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텍에 1년 전에 입사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ADGM 같은 놀싱 이런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바이 퓨처와 협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맞춤식 AI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무에서 시작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또 저희 식견을 바탕으로 AI가 저작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저작권에 힘을 더하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생성형 AI, 아바타입니다. 제 발표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과 관련한 핵심 난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에서는 도전과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성형 AI 아바타 솔루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이모텍의 솔루션과 기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모텍이 이 분야에서 어떤 기술 우위가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바라는 가수 들어보셨나요? 이 아바의 노래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댄싱 퀸이라는 노래를 아바가 불렀습니다. 아바는 스웨덴 팝 가수 그룹 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결성된 그룹이고요. 아바가 휴식기를 가지면서 활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거의 40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새 앨범으로 복귀할 때는 디지털 아바타의 모습으로 무대에 복귀했는데요. 이제 런던에 있는 누구든지 이런 이제 아바의 콘서트를 디지털 아바타의 모습으로 콘서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가 있는데요. 미래에는 음악가들의 예술 수명도 이런 버추얼 기술을 통해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 재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대부분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불가능하고 또 지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이런 이제 유명인들, 특히 이제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만나기에 한계가 있는 그런 유명인들과 관련한 지식 재산에 접근하는 데 제약사항들이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도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음악의 아이콘 같은 가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옛날 가수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이제 미디어와 언어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수들의 경우는 오디언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런 과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이제 아바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젊은 모습으로 아바타의 모습으로 공연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망했거나 아니면 아주 옛날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지금 몸 상태로는 할 수 없는 공연들도 아바타의 모습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다시 우리가 무대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살인가요? 저는 76세에 사망했습니다. 네, 76세에 아인슈타인이 사망했군요. 이 사람 잘 아시죠? 네,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인슈타인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인슈타인을 저희가 아바타로 만든 겁니다.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이 아인슈타인 아바타와 커뮤니케이션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형 AR 아바타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죠. 또 저작물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자료가 오디언스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생성형 AI 아바타에 AI의 파워를 결합해서 시각적으로 재현을 해서 오디언스와 더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아바타가 단순히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답변만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바타가 텍스트와 또 컨텍스트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반응, 새로운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랙션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통 이런 생성형 AR 아바타의 상업적인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지식 재산을 디지털 아바타로 구현하면 이 디지털 아바타를 회사의 영업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고 IoT나 스마트 허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아바타를 교육 보조로 활용하거나 IT 비서, HR 비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 재산이 생성형 AI와 AR 아바타 솔루션과 함께 활용이 되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실물과 비슷한 버추얼 얼굴과 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유명인들의 아바타 버전을 보면은 오디언스들한테 더 인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술과 이제 사람 사이의 갭을 줄여준 것인데요. 시각적으로도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아바타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오디언스가 아바타와 개인적인 그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모텍이 아바타를 어떻게 생성하는 걸까요? 이모텍은 멀티 모달 솔루션과 3D 솔루션을 결합해서 더 임팩트 있고 매력적인 아바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연한 인풋, 아웃풋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웰니스도 고려하고 음성과 동영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저들의 선호도와 니즈에 맞게 아바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D 솔루션을 사용해서 360도로 아바타를 생성합니다. 2D 솔루션보다 더 실감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트레이닝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처럼 아주 편리하게 배경 조명을 바꿀 수도 있고 아바타의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이 영상에서 개인화된
아바타로서 연사의 역할을 하면서 오디언스와 교류하고 스토리텔링부터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언어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아바타로 구현을 하게 되면 컨텐츠를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활동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여러분과 똑같은 디지털 아바타를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디지털 아바타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비용을 절감해드립니다. 그리고 타겟 오디언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신과 이모텍은 이런 아바타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먼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요. 저희는 20개가 넘는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아랍어도 지원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모델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20시간 이상의 언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언어에도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영상 만드는 데 70분이 걸렸다면 지금은 1초도 안 걸립니다. 또 이모텍의 텍스팅 AI는 아바타와 실제 상황인 것처럼 인터랙션하게 해줍니다. 텍스트나 오디오 파일만 있으면 그 파일에 따라서 음성, 얼굴 표정, 신체 움직임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만화 캐릭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한 API도 지원하는데요. 아바타가 이제 사람처럼 단어를 강조하면서 말할 수 있고요. 네, 운율에 맞춰서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 간에 적당한 간격도 두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음성 두 개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게 실제 사람 음성이고 어떤 것이 아바타 음성인지 구분해 보세요.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돌아가도 됩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새 드레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실제 사람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아바타 음성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드시죠? 정답은 두 번째 음성입니다. 두 번째 들으신 것이 아바타 음성입니다.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굉장히 비슷해서 저희도 구분을 잘 못하는데요. 특히 이거는 어린이의 목소리였는데요. 어린이 목소리를 구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워풀한 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업과 비즈니스 개발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AI 챗봇인데요. 여러분의 영업 자료나 아니면 이제 설명 자료 이런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하면 AI 챗봇이 그 자료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IP를 하나의 아바타로 구현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바타가 여러분의 브랜드 음성과 가치를 재현하고 필요한 정보를 오디언스한테 즉각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챗봇은 하루 24시간 내내 가용하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콘텐츠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인사이트를 줍니다. 저희가 핵심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피드백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영업이나 마케팅 자료 아바타가 어떻게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K-POP 그룹 BTS를 선택했는데요. 여기 웹사이트 정보도 있죠. 이거를 업로드하면 챗봇이 빠르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든지 하면 이 아바타가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모텍은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혁신적인 생성형 AI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딩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도 이것을 쉽게 사용하고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연하게 데이터를 다루고 또 복잡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텍의 챗봇은 다른 챗봇과 다르게 데이터를 많이 취합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보안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온프레미즈 구축도 유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민감한 정보는 여러분의 손 안에만 존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한 생성형 AI 아바타인데요. 이 툴은 심리스한 인터랙션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아바타하고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고 무언가 문의를 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바타가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최신 정보이고 정확합니다. 또 이 아바타가 제공하는 정보는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글로벌 오디언스한테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의 글로벌 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데모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족들과 두바이에 가는데 방문할 만한 곳 세 군데를 추천해 주세요. 그럼 벌지 칼리파, 두바이 몰, 두바이 미라클 가든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바이에 출천할 만한 식당 있나요? 이 루시엔의 텍스트 투 스피치 그리고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보여드린 것인데요. 저희는 이모텍이 이 분야 세계 최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기능이 아랍어도 지원을 하고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 성능은 전 세계 다른 선두적인 서비스들보다 30% 더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경우에 이제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한데 사우디아라비아어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93%나 됩니다. 경쟁력도 우수하고요. 이 서비스는 아바타와 거대 언어 모델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가 새로우면서도 좀 관련성이 있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저가 어떤 내용을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 그래서 아바타가 더 사람 같고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식 재산을 아바타로 구현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솔루션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AI 기반의 동영상을 사용하면 제작 비용이 실제 촬영 비용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단 디지털 아바타를 생성하면 새로운 콘텐츠를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기존 기술에 비해서 50%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루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적인 협력을 하거나 또 해외 기업들과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파트너들과 또 심리스하게 인터랙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잘 알려진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한 사례도 여기 넣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도 다중 언어 지원을 활용하면 이제 한국의 지식재산 콘텐츠가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피가 저는 루피를 좋아하는데요. 루피가 영어로 다양한 영상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루피가 이 캐릭터가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성형 AI 아바타는 유연하게 배포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과 채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를 다양한 공공 플랫폼,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키오스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이 생성형 AI 아바타의 파워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모텍 텍스트 생성형 AR 아바타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모텍이 이렇게 혁신적인 AI 기술이 우리 아바타를 굉장히 실물에 가깝게 만들고 또 업계 선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설계 역량은 할리우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비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3D 아바타뿐만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뭐 UI, UX 디자인 면에서 뛰어난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은 자체 개발된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을 고려해보면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술들을 우리가 로컬로 구축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인하우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팀, 저희 인재들입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모텍은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업계에서 또 훌륭한 실적을 쌓은 분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최고의 대학교에서 학사, 석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또 과학 자문가도 있습니다. 저희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존 쇼 테일러님은 미국의 AI 센터장이고 머신러닝의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공동 창업자의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이바 로저스님은 인간 컴퓨터 인터랙션 분야에서 글로벌 1위로 랭크된 교수님이십니다. 로저스 교수는 여러 강의를 하기도 했고 또 스티브와 토마스는 음성 기술 분야 전문가고요. 이모텍은 여러 가지 실적을 이렇게 냈습니다. AI 아바타 솔루션 생성에 이렇게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는 세계 최초의 AI 도시 홍보 대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ADGM의 교육과정 자료도 저희가 만들었고 이 직원 연수 자료로 AI 동영상과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중국 모바일 회사를 위한 아바타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로신과 함께 아바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작권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서 AI 솔루션과 그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텍 텍스트 기술과 또 기술 우위를 여러분께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나를 이끄는 AI 아바타의 다양한 솔루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루비왕 이사님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